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제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진호님, 새벽 4시에 마인크래프트 블럭을 4-4로 해서 만든 후에 지옥을 4번 왔다갔다 하시면요 히로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히로빈? 히로빈 다들 아시죠? 혹시 히로빈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편집자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뜬금없이 호러 게임으로 만들었던 주범으로 괴담에 의하면 히로빈은 특정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의문의 건축물을 짓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며 히로빈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플레이어가 살해당할 수도 있는 정도로 위험한 캐릭터라고 한다. 자, 호지 친구들, 히로빈에 대한 정보 잘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히로빈 만나러 가봅시다. 오래간만에 마크라서 약간 좀 떨리는데요. 마크라니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무섭지만 우리 호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모두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et it. 자, 호지 친구들, 오래간만에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돌아왔습니다. 와우, 대박인데? 와우, 와 진짜. 야, 양 왜 이리 많아? 야, 이거 다 잡으면은 식량이 아주 쏠쏠할 것 같지만 오늘은 마크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 양은 못 참아. 저 양은 다 죽여야 될 것 같아. 죽여서 나의 밥이 태어나. 뚜둑. 오케이, 좋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오래간만에 마크 들어왔으니까 좀 잡아줘야지. 일단 지옥을 4번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야생으로 지옥문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면은 좀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바로 게임 모드를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가 됐고 4-4 블럭은 제가 봤을 때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떤 블럭을 써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양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죽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이 검정색 하면 좀 그런데. 약간 좀, 그래, 이런 맛도 있어야지. 좋습니다. 일단 4-4 블럭을 만들었고 이제 지옥문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문이 5칸이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칸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간만 해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한 칸 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마크 유튜버였네. 이거 지금 뭐야. 채널 떨어지게. 다음에 부식.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지옥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지옥이 완성이 됐고요. 현재 시간은 4시 2분입니다. 바로 지옥을 와다리 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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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한번. 좋아. 오케이, 됐다. 와, 오래간만이다. 씨, 뭐야. 자, 일단은 한번 돌아가기. 안정적으로. 왜 안 가지지? 잠시만요. 저기요, 돌아가고 싶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빨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됐다. 되는 건가? 뭐지? 왜 안 가지지?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바로 되겠죠, 이제? 되나, 이제? 됐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채웠고요. 이렇게 총 3번을 하면 되는데, 과연 진짜 히로빈이 나타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렉이 좀 많이 걸려요, 마인크래프트 생각보다. 원래 마크 전혀 렉이 안 걸렸었는데, 갑자기 렉이 걸리니까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일단은 이제 렉이 안 걸리거든요? 바로 왔다 갔다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12분이에요. 좋아, 좋아. 드디어 렉 안 걸리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2번을 진행했고요. 3번째. 좀 무서워. 왜냐면은
렉이 절대 걸릴 수가 없는데 막 렉이 막 걸리니까 약간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았어요. 렛츠 기릿! 오케이. 마지막 렛츠 기릿! 자, 좋습니다. 이렇게 총 네 번을 진행했고요. 과연 히로비는 진짜로 나타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밤에 나타날 수도 있을까? 어? 타임 뜻이 아닌가? 나 너무 오래간만에 하나 봐. 시간을 바꾸는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혹시 지옥에서 나타나는 건가? 지옥으로 갈까? 히로빈씨, 오늘 히로빈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 앞에 나타나 주신다면은 정말로 감사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세요? 히로빈씨 나오세요. 히로빈씨, 새벽 4시에 제가 지금 이런 뻘짓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히로빈 씨를 만나려고 지옥까지 왔는데 저를 안 만나주시면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히로빈 씨, 지옥에서 안 나오는 건가? 야, 근데 이러고 있다 갑자기 히로빈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무서울 것 같긴 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 지옥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밖에 있어야 되나? 어디야? 히로빈 씨. 자, 호지 지옥에 제가 봤을 때는 뭐야? 야, 얘들아, 뭐냐? 야, 마크에서 히로빈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전화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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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히로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히로빈이 나타나는 방법이었어?